우리가 신당에 가면 하다못해 손님초가 없을지언정 무당들이 켜놓는 신당초는 있을 거잖아. 그렇죠. 어르신들 자리가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일반 손님들의 초를 우리가 켜놓으면 그 집 조상들이 초에 앉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구슬농자 윤도령입니다. 무당분들 중에 촛불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겠죠. 빌고 네.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무당과 촛불은 정말 숙명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촛불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 뭐 효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촛불 발언을 무당한테 하는 이유. 절에서 우리가 올리는 거랑은 달라요. 무당에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촛불은 공덕이에요. 항상 그 불빛을 밝히잖아. 초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하다못해 감독님 제사 지낼 때 초 왜 켜요? 뭐 조상님을 부르는 뭔가 이런 의식이지 않나요? 그쵸. 네. 역시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저승 세계에서 그 시황 세계에서 우리가 켜놓은 그 촛불 한 자락 보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향은 왜 필까요? 냄새에게. 그치. 냄새 감응하고 오시라고. 여기가 할아버지 자리입니다. 여기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 우리가 저기 뭐야 사진을 올려놓든 아니면은 우리가 명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인지를 해주기 위해서 제사할 때도 향과 초를 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당에 가면 하다못해 손님초가 없을지언정 무당들이 켜놓는 신당초는 있을 거잖아. 그렇죠. 어르신들 자리가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일반 손님들의 초를 우리가 켜놓으면 그 집 조상들이 초에 앉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기려진 그 촛불, 말 그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그 촛불을 밝히는지 보시라고. 또 두 번째, 무당들은 말의 독기가 참 셉니다. 이 신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무당들은 구제중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씨가 될 거면 좋은 소리가 씨가 되라. 홍길동, 이 사람 시험 붙게 해주세요. 내 말이 씨가 되라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르신들. 이 사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한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우한 질병 없게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무당이 빌어주는 그 간절함과 촛불을 의뢰하고 정말 내가 그 신뢰했던 무당 선생님과 무당 선생님이 모시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령님들께 진심으로 내 간절함을 녹여서 신당에 절도 하고 간절하게 바래고 내 간절함을 무당한테 전달했고 무당은 손님의 간절함을 이어받아 천지 신명에게 전달하고 이게 동참이 되고 공존이 돼야지 남들 다 하는 촛불 발언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촛불 발언하는 거 의미 없고요. 촛불 발언 하는 거 좋아.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오는 거 좋아. 하지만 가지를 못하면 선생님이랑 소통이라도 자주 해야지. 뭐 초 켜놨더니 사진 한번 안 보내주고 뭐 사진을 왜 보내줘야 되는데 신도들 우리 신당에 초하루 초이틀 초 3일 동안 오시는 분들 초 켜져 있는 거 다 봅니다. 하다못해 못 오시는 분들 본인들이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초를 켜고 있는데 못 가서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도 신령님들 서운해하지 않게끔 선생님이 잘 좀 해주세요. 아유 예 바빠서 못 오시고 멀어서 못 오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들리세요. 약속 잡으시고 이렇게 말이라도 주고받잖아. 하다못해 선생님 내 초를 막혀놓고 본인도 자꾸 나를 귀찮게 해야지 내가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그때 못 오신 분 아 맞아 이분 그때 했었지. 나도 까먹더라도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초 킨다고 초값 10만 원 딸랑 입금해놓고 몇 달 키다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애초에 꾸준하게 킬 자신 없으면 키지 말라고 공지까지 줍니다.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그 몇 개월 1년 2년 3년도 제대로 못 켜갖고 무슨 업장을 소멸한다고 초를 키고 공덕이라고 그걸 떠들어. 어? 나는 솔직히 내가 현재 무당을 하고 빌어주는 사람으로 있지만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살리려고 해봤고 초로 살린 사람 있고 초 안 켜서 진짜 그걸로 될 거 망해본 사람도 내가 보고 듣고 다 해본 게 그래도 10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이 사람은 얼마 안 할 사람이야. 그래도 받아줍니다. 왜? 이 사람이 간절하니까. 무당들이 해주는 그 말세들이 여러분들께 현실이 되라고 빌어주는 건 맞지만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초를 키시는 거라면 아무리 신을 모시는 무당이라도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촛불 발언 왜 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촛불 발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